그전에는 좋은 게 아니고 대표님은 그전에는 다른 데 가면 남한테 강도 소리 들어요. 아니 이 영양을 이렇게 빼먹고 이 나무 말라 죽어가잖아요. 왜 그러냐면 수분이 몇월달부터 단수했다고요? 7월 1일. 7월? 그냥 6개월. 와, 나쁜 사람이다. 알을 죽이고 있어. 수분이 17.9%에요. 아까 좀 13%짜리 있어. 죽어요. 그러면 얘들이 이게 그 토양은 이게 옛날에 이게 산일 때 예. 유기물이 많은 거겠어요. 이게 땅은 깊게 들어가거든요. 예. 이건 저 밑에 가니까 수분이 30% 있어요. 위에 표면에는 이씨가 수분이 없어요. 거의 위에 다 말랐잖아요. 안 말랐어요. 수가 있는데 수분이 18%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재배되는 자체가 나무가 뿌리 깊은 거는 수분을 먹고 있어요. 그런데 그 표면에 우리가 그 한 여기가 표면이 그 수분이 없을 뿐이지 밑에는 있어요. 그러나 탈수량에 다 해당을 못해요. 그죠, 그죠, 그죠. 예, 탈수량 이게 수분 15%잖아요. 그 여기를 더 깊게 꽂으면 땅이 깊게 들어가거든요. 이 토양이 이게 미생물로니까 분해가 잘 됐는지 땅이 깊게 들어가요. 여기 호수로 예. 호수 나는 개벌적으로 호수로 나무 밑둥에다가 물을 계속 주거든요. 자, 보세요. 이러면 33%가 물이 있어요. 밑에는. 네. 요거 때문에 안 죽는 거지. 그러면 얘가 탈수 때문에 낮에는 힘 없다가 저녁에 물을 먹고 겨우 살고 깊은 데 있는 거를. 그러면 정상적으로 우리가 이걸 이제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하자는 거죠. 네. 물은 물대로 먹이고. 그죠. 예. 그 다음에 그 질소 인산가리 비율을 맞추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권유를 어떻게 하냐면, 황산가리는 일찍 주자. 시기적으로는? 봄에 일찍 주자. 예. 왜 그렇게 하냐면, 이게 그 과실이, 우리가, 노란빛에서 약간, 밝은빛으로 예. 나와야만이 과실이 그 예쁘잖아요. 예. 그래서, 예. 홍색으로 가면 갈, 그 다음에 이제 가리는 6월 말 안에 주자. 염화가리. 염화가리. 그 다음에 기본값을 20을 가져가자. 비료량. 그리고 지금처럼 잎이 이렇게 새파랗다. 완전 척색이거든요. 그 녹색이 가깝죠. 그런데 힘줄이 뽀얗거든요. 힘줄을 노랗게 만들면 연면시비로서 가리 함량을 늘려버리면 이동을 많이 해서 과실을 맛있게 탱탱히 만들어요. 속이 꽉 찬 과일.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생산되는 거 제주에서 밀감이 부끄다 그러면서 큰 거를 그 상봉을 안 치죠. 그런데 예, 예. 큰 게 알이 꽉 찬 거는 큰 게 훨씬 맛있어요. 예. 그러면 내가 이렇게 판매를 다 못할 때는 이 그 유통에 이제 넘기드릴 때는 뭐 일부 작은 판매하고 그냥 내가 팔 수 있는 큰 것들은 더 맛있고 커가지고 명품을 바로 그죠? 예.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예. 근데 지금 여기에서 해놓은 그, 밀감 이거 조성 밀감을 먹어봤을 때 당은 높으나 그 과즙도 많아요. 괜찮아요. 그러나 입안에서 안에 입안에서 오래 가지 않는 건더기는 않는다. 그리고 먹고 나서 여운이 없다. 여운이 약하다. 쎄하다. 쎄하다. 그러면 얘가 정상적인 과실이 아니거든요. 그저 우리 한금말로 그 제주도에서 지금 저기 저 서귀포에서 재배된 밀감이 그 6kg 팔리는데 앉아서 얼마를 먹은지 몰라요. 계속 땡기니까. 그 과육이 부드럽고 향기롭고 그 완전한 과실을 만들어줬을 때는 체포 속에 산이 빠진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거는 완전한 과실이 맛은 좋으나 아니다. 먹고 나면 입이 쎄하다. 그러면 그 맛은 완전하게 먹을 만큼 수분량이나 뭐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수분이 부족한 거예요, 그럼?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잎에 가리 함량도 약하다. 그러면 그렇죠. 잎에, 잎은 살에 쪄 있어서 펴 있으나, 잎이 그, 녹색이라, 녹색. 녹색인데, 에, 이거를 갖다가 가리 함량을 늘리면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에, 물을 줄이고, 잔수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시간이 가면서 맛을 냈는데, 그, 이거 뭐라노? 이거, 굶겨가지고 익혔다 그래야 되나? 그러면, 스트레스 왔다. 예, 그, 그, 굶겨서, 네, 스트레스 아니에요. 그, 식물에서 스트레스 말을 쓰면 돼요. 장애. 좋아지냐, 나빠지냐, 뭐, 중립은 이렇게 세 가지로 불러야 되지. 스트레스 말을 쓰면, 거짓말 하는 얘들 칼로 가지고 딱, 자를까 말까 했을 때 얘가 놀래면 스트레스. 야, 막, 먹혀, 이러면 놀랬을 때 스트레스. 그 외에 물을 적게 준 거는 장애 준 거. 수분 부족으로 장애를 준 거. 그래서 장애 농법은 아니다. 그 환경을 개선해가지고 좋은 농법을 해서 우리 농장인 대표님께서도 무게 많이 나오고 맛있는 밀감. 10kg 박스에 조금 남아야 돼. 남아야 돼. 황금화 농구에서 고추도 박스가 남아요. 그럼 지금 밀감도 제외돼 나가는 게 남아요. 정말 맛있거든요. 그렇게 부드럽고 맛있는 밀감을 만들어야 되는데 타이백을 깐다 뭐 한다 나쁘게 하고 있어요. 그 생리적으로 원론적으로 풀어야 되거든요. 노지에 있는 밀감들은 거의 90% 이상이 비료가 적다. 9월달에 와서 방송을 했거든요. 비료가 적기 때문에 가을에 가면 나쁘다는 거죠. 그 육지에서 밀감이 쉬고 맞을 때가 먹잖아요. 원인은 올해 비가 많이 와서 그래요. 비가 많이 와서 어, 맛이 없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도는 거라든지 어, 이 하우스에서는 물을 안 줬어. 밑에 하우스는 또 수분 있잖아요. 이거하고 다르잖아요. 약간 차이 나는데. 저 밑에 밭은 하우스는 수분 있고, 여기는, 어, 옛날 이제 가온하기 전에 산이었는데, 제가 하우스를 지었다는 거예요. 여기는 물 빠지면 젖어 사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전형적인 제주도 땅이다. 돌은 없어도 물 빠지면 좋다는 거죠. 그래서 물을 주고도 좋게 만드는 방법. 이게, 어, 잎을 살을 찌우면 된다. 그리고 토양 이시를 맞춰야 된다. 이시는 어느 정도 해야 적당? 어, 하우스 이시 전반적으로 봤을 때 평균 에, 1.0에서 2.0 사이. 예. 근데 요 폭을 보면 1.3에서 2.0이 제일 좋아요. 이시량. 함수량은 어, 35%에서 한 45%. 예. 그리고 어, 잎을 어, 어떤 모양과 형태를 가져갈 거냐. 그 초기에 이제 골드 그린 두 번 이거 수확하고 난 다음에 잎을 살을 찌워줘야만 내년에 행동이 나온다는 거죠. 예. 어, 골드그린 2리터에 에, 설탕 3kg 그렇게 살포해서 잎을 살을 찌워요. 그럼 신초가 힘있게 나와야 되죠. 그래야만 많이 착화시킬 수 있어요. 많이 착화시켜도 얘는 상록수기 때문에 에, 하엽이 그늘이지도 얘는 견뎌요. 그죠. 육지에 있는 낙엽가수들은 어, 그늘에 있는 잎은 힘을 못 쓰거든요. 예. 상록수는 햇볕이 없어도 잎으로 우리가 연면식을 먹고 예. 이겨요. 예. 그리고 여기는 또 우리가 안에 하우스 내기 때문에 바람이 안 불기 때문에 어, 간접적으로 유공으로 된 그 반사 필름도 깔 수 있어요. 예, 예. 그렇죠. 그렇게 예. 한다면 어, 지금보다도 품질 좋은 걸 생산할 수 있다. 예. 그래서 초기에는 이제 그 우리가 수확 후에 에, 저장 양분을 늘리는 거죠. 예, 예. 그러면 에, 골드 그린 두 번, 골드 칼 한 번, 거기다 설탕을 혼입했어. 그래서 에, 완전한 영양소여야 된다. 어, 요소를 줘가지고 완전한 영소가 아니거든요. 소화를 못 시키는 질소분이죠. 예, 예. 그 탄수화물 공급하잖아요. 설탕물. 우리 백설탕을 공급하면 완전한 영양소가 되거든요. 잎이 만드는 게 탄수화물이거든요. 그러면 백설탕을 우리가 어, 물에 녹여서 살포하면 완전한 영양소가 된다. 에, 유튜브에 내용이 많이 나와 있는 내용을 보시고 어, 여기에 그 관리 차원을 좀 바꾸신다면 생산량이 많이 늘어납니다. 지금 여기에 잎에 있는 영양소 이동을 작게 해서 어, 물을 굶겨가지고 맛을 내고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영양이 이동만 잘하면 어, 똑같은 맛에서도 똑같은 양이 나오죠. 어, 요 잎형만 더 약간 어, 두터우면서
약간 연두빛으로 바꾸면 된다. 그러면은 그 황금알 농법의 주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게 몇몇 시기로 해서 효과를 많이 얻는 겁니까? 아니면 토양에는 수분하고 비료량을 맞춰주고 비료 관계. 그 잎의 행동을 바꿔서 전체 식물 리더입니다. 그러면 얘가 활동 그만큼 많이 하게 유도시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상목수이지만은 자기가 봄에 선택권을 할 때는 잎에 있는 요 양만큼밖에 못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공급해서 물을 뿌려서 그 양을 배가시킨다. 그러면 힘이 배가 생기거든요. 지금 이게 웃사람을 막는 건 설탕으로 막으면 되고 우리가 원하는 행동은 다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설탕을 쓰는 목적은 탄수화물로서 완전한 에너지를 지상부에서 공급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뿌리에서 설탕 못 만들잖아요. 잎에서 만들어요. 잎에서 만드는 양으로 우리가 그 지금의 생산량보다 품질을 생산 늘리자면 부족하다. 그래서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연중 총 몇 회 실이하는가요? 초기 봄에만 열심히 하고 여름에는 잎 두께 만져보고 한 보름에 한 번 정도면 충분해요. 그럼 몇 분 안 되거든요. 봄에는 정말 자주 해야 됩니다. 저 혼용 아시 단용으로만? 아니요. 어떤 건 혼용 가능한데 다른 뭐 칼슘이라든지 석회라든지 유황이라든지 활용하지 마라. 아, 그거는 하지 마. 방제 약제는 되는데 다른 건 하지 마라. 그게 다 들어있다. 그 설탕만 해도 완전하다. 앞으로는 그 관심 있게 봐주시고 오늘 또 제가 여기 제주도에 와서 이렇게 한번 같이 이렇게 뵙고 이렇게 상의 드리는 부분을 이제 이미 그 잘 하고 계시니까 조금만 변화를 주면 돼요. 그래서는 내년에는 이제 확실하게 바꿔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3년 동안 해보니까 이거는 이제 전달이 아니다. 네, 나무가 굶어서 생산되는 건 아니다. 무게도 안 나오고 그 육지에서 그 소비자가 나가서 먹어도 이게 처음에는 맛있다가 입안이 개운치가 않다. 탁하다. 입안이 그저 쎄한 맛이 있다. 쓴 맛이 좀 남아 있어요. 네, 남아 있고 아니다는 거죠. 그리고 내는 그런다고 그걸 본 것도 없다는 거죠. 생산량이 안 늘었기 때문에. 하여튼 그 영상을 많이 보시고 그래 하면 될 것 같습니다.